일단 35번 봅시다. 무관한 문장. 무관한 문장은 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먼저 핵심 소재, 중심 소재가 있을 거 아니니 그리니까. 중심 소재. 중심 소재와 그것의 속성이나 그것에 대한 필자의 태도. 요게 이제 주제를 만들어요. 중심 소재가 뭐 어쨌다고. 요게 합쳐져서 주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벗어나는 문장을 고르는 거야. 근데 이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1번, 소재 자체가 틀리거나 2번, 그것에 대한 속성이나 태도가 틀린 경우. 요렇게 나오거든? 뭐가 더 어렵겠니? 얘가 더 어려워. 왜냐? 아니, 소재는 대충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요게 조금 벗어나면 찾기가 조금 더 어렵고 눈으로 대충 읽어서는 잘 안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더 어렵고요. 중심 소재가 애초에 달라. 사과 얘기하다가 갑자기 딸기 나오면 틀린 거. 이건 찾기 쉽죠. 얘는 요 앞에 해당해요. 전자에 해당하는 중심 소재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읽어볼게요. 간호사는 hold a pivotal position. pivotal position이 뭔지 몰라도 그냥 대충 읽어보면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중심적인 위치, 중추적인 위치란 뜻입니다. pivot는 회전축이란 뜻이야. 그래서 회전의 축이 되는, 다시 말하면 중추가 되는 그런 위치를 가져요. In the mental health care structure and are placed. 정신 건강을 케어해주는 그런 구조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또 위치됩니다. 중심부예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부. Partly because, 왜냐면 그들의 높은 수준 때문이에요. 뭐에 대한 수준? 환자와의 접촉 수준. 보면 우리도 병원에 입원해보면요. 의사선생님보다 간호사선생님 뵐 때가 더 많죠. 그리고 또 but also because they have well-developed relationships. 잘 발달된 관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랑요? 다른 직업들과. 그러니까 아, 간호사는 중추적인 위치를 하는구나. 그 얘기고요. 그지? 중추적인 이유를 몇 가지 좀 본 거야. 이 때문에 간호사들은 play a crucial role,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n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Interdisciplinary에서 disciplinary는 학문적인. 근데 인터니까 뭐뭐 간의, 뭐뭐 사이의, 이게 인터거든. 그러니까 학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봤더니 아, 다른 직업군들과 관계가 좋아. 그러니까 이런 학문과 저런 학문이 서로 뭔가 공유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은 mediating이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거든요. mediate. 중재하다 라는 뜻이에요. 중재하다. 이거랑 비슷한 거 중에 meditate 알지? meditate는 뭐냐면 명상하다야. 전혀 다른 뜻.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AT이냐 TAT이냐, T가 있냐 없냐 가지고 중재하다랑 명상하다 이거 뜻이 갈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변형 문제 강의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변형 돼서 학교 문제에 출제되는 학생들 많지? 그럴 때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Between the various groups of professionals. 다양한 직업들의 그룹 간에 중요한 역할을 한대. 그리고 환자와 케어러, 보호자. 그러니까 계속 뭐야?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추적인 위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심부.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3번 봤더니 Mental healthcare professionals are legally bound to.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이렇게 케어하는, 돌보는 그런 직업들은 갑자기 정신 건강을 케어하는 직업이 나왔고요.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꼭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된대요. 지금 간호사님들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랑 환자의 프라이버시 지켜주는 거랑 뭔 상관이야? 틀렸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됐어?
네, 그리고 4번 보니까 이것이 포함합니다. Translating communication between groups. 계속 나오죠. 그룹 간에, 그룹 간에, 그죠? 그래서 이건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35번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